자, 그럼 오늘 뉴스 3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네. 뉴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오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갈등 혹은 뭐 사드 갈등이 좀 그렇죠. 완전히 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뭐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귀국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이 확정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 보도인데 네. 이런 경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분일 가능성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있죠.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소통 수석.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의 수장격인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국가 수반 국가 주석의 어떤 동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양국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한 외교적인 결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확정적입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쨌든 양국 간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기라든지 이런 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방한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다. 사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와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이제 공동성명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굉장히 이제 냉각이 됐고 이걸 네. 계속해서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중국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사드 문제를 일단 봉인하자 뭐 이런 형태의 양국 간 합의가 돼서 더 이상 양국 간의 어떤 문제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는 가지 말도록 하자 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중간 단계 발전이 있었는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라는 게 이제 뭐 내년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니까 이제 거의.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다라는 거는 중국이라는 어떤 체제 그리고 어떤 국가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또 와서 어떤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안에서 그냥 찝찝하게 끝내는 그런 구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 국가의 원수가 방문하는 것보다도 중국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중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걸 합니다. 그 상대 방문국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중국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의 어떤 그 각인 효과를 좀 주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국익을 위한 철저한 계산법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데 이게 사드가 빠지고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안이 확정적이다는 보도의 이면에는 사드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에 대한 양국 간의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언제 올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 내년 4월에 일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대했고 방일한다라는 게 일본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올해도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을 갔다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도 있는 데다가 처음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정부 출범해서 네네. 2014년에 처음 오는 건데 일본에 들려서 스탑오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냐. 먼저 올 것이냐 아니면 들렸다 가는 꼴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는 길에 들릴 것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하기에 나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 그 국가주석이 한 나라만 딱 방문하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돌게 되는 미국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한국만 딱 갔다가 가는 경우나 일본만 딱 갔다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갔다가 이제 들리고 뭐 여러 군데 일타 몇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그 전에 일본 방문 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그 방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경제적 의미를 갖는데 또 한 가지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과? 네, 중국과의 중국에? 관계가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첨예한 문제가 계속 갈등 관계가 되면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의 여지가 많이 사라져요. 네,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중 관계의 역학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 건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 때까지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미중 관계가.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관계도 그 기간 내에서는 좀 개선될 여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축선상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설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뭐 여기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얘기 나온 건 없죠.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인정한다. 뭐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방중이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런 정도의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저희 주식 관련 강연 때 시진핑 방한 때 네.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콘텐츠주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화장품 예. 뭐 이런 것들 아 근데 한번 뭐 이런 분위기를 벌써 주식시장 반영했잖아요. 화장품이 꽤 올랐어요. 꽤? 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명동 가보신 분들 조금 느낌이 오셨을걸요? 이미? 좀 늘었습니까 확실히? 아 전보다 늘었어. 전보다 늘었어요. 중국 사람들. 자, 첫 번째 뉴스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내년 상반기에 막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야, 근데 퍼플 선생님 예리하시네. 왕위가 왔었잖아요 그때. 네. 얼마 전에. 네. 왕위가 왔다라는 얘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것을 아마도 함의했을 것이다.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찍어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월성 1호기가 뭐 연구정지 확정이 됐는데 예. 그리고도 계속해서 뭐 논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뭐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사실 한 개 그 원자력 발전소 두 기죠. 네. 두 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이제 그 두 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이제 수명 연장을 계속 해오다가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연구 폐쇄하자. 네. 이렇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독립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 또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뭐 대체로 이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맞는 분들이 다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수결을 해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학계 일부에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아직도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그것도 왜 24일 날 이렇게 급하게 하냐 네. 여기 방청객들도 더 많이 오고 해서 이런 회의 결과들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모르고 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월성 1호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야 원자력 줄이고 뭐 대체 에너지 늘려야 되니까 그거 빨리 저 폐쇄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수명은 2012년 11월로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 연장을 한 거예요. 10년 연장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2022년까지.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입니까? 네. 원래 이제 아 그러면 이거는 워낙에 저 하니까 연장을 이제 못하겠다. 그때는 이제 연장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고 그런 거죠. 네. 연장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너 옆에 와서 봐라. 이거 금도 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연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거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그러면 이 월성 1호기의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한수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네. 한수원이라는 한전자회사에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일부러 전보다는 이 경제성에 대해서 좀 낮다라고 낸 거 아니냐. 경제성이 더 낮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네. 이제 폐쇄해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낸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원안위에 일부 이제 참여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감사 제대로 한 거냐. 네. 한수원을 감사해가지고 네. 이게 정말 이 안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얘기를 해달라. 근데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연구정지 확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반대하는 원안위 소속의 반대하는 이제 분들의 입장이고 네. 그러면 이제 엄재식 위원장인데 엄재식 위원장 등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야, 이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다. 글자 그대로 안전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데지 그 경제성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안전 그 자체만 보는 데다. 네. 이런 입장이 이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에 연구 정지가 됐어요. 2007년도 6월에 수명 연장 10년이 돼 있는 상황이고 설계상으로는 2007년에 6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 수명 연장을 하다가 2017년에 6월에 연구 정지가 됐으니까 네. 사실 딱 10년 동안 그 수명 연장한 걸 끝으로 이제 연구 정지가 됐는데 이것은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수명 연장 10년이 됐는데 그 전에 2012년부터 하면 2022년까지 네네. 3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과 안전을 들어서 이건 조기에 폐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되게 막 적자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아, 자꾸 정지되고. 정지되고 하니까. 네. 그걸 계속 유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 폐쇄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안전한 측면에서도 좋다.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그 첨예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된다. 월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게 정지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듯이 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불안하지만 그 앞에 사는 사람들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원전에 관련된 논란이 너무 그 양극단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안전한지 안 한지 계속적으로 판단해보고 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네. 그걸 어떤 결론을 내면 될 텐데 이 프레임 자체가 좌우 진보 보수 이걸로 이제 하나의 어떤 시험 잣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원자력 정책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팩트대로 예. 정말 정밀하게 안전 검사를 해서 네. 위험하면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제성을 살려서 또 네.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사실이 있을 텐데 너무 다른 쪽에서 보도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국민들은 과연 이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다른 프레임에 대해서 갇혀 있는 건지 잘 네.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위에 있으면 대체로 경제성도 있는 걸로 나오고 안전한 걸로 나오다가 갑자기 또 바뀌면 경제성도 없어지고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걸로 나오기도 하니까 네. 참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 3회 세 번째 뉴스는요. 요즘 중소기업도 뭐 어렵습니다만 대기업도 성과급은 옛날 얘기라고 지금 뭐 희망퇴직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들은 이맘때쯤 이제 성과급 그 잔치라고 할까요?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사실 뭐 한때는 뭐 연봉만큼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대기업 뭐 중소기업 할 것 같죠.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성과급 자체는 옛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LG 디스플레이 대표적으로 올해 실적이 안 좋은 회사죠. 작년까지 성과급이 규모의 350%가 나왔대요. 작년만 해도 네. 올해는 0원이다.
기본급의 350이면 네. 그것도 꽤 큰.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연말 보너스라는 게 이게 네네. 뭐 의뢰 받아오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작년에 350 줬으니까 올해는 한 100%는 주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0원이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작년 수준보다 더 웃도는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는 게 그걸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내년 초에 또 뭐가 있냐면 OPI라고 초과성과 인센티브라는데 이거는 뭐 초과성과가 나온 바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이거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고요. 또 호황을 누렸던 항공사라든지 정유사 이런 데들도 아마도 성과급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보는데 성과급이 없는 정도로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뭐 이런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과가 안 좋은 대기업군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성과급여가 나온다라는 건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증거일 수 있잖아요. 아니, 돈을 줬는데 났으니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은 잘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성과급이 제로라는 거는 경영성과가 안 좋다라는 거를 종업원과 주주가 공유하면서 그다음에는 다음에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인적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요즘 어쨌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싸늘한 연말 풍경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 화면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프로의 그 후드티에 대해서 후디스라고 하죠. 이 후드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저희 페이지 2. 네, 페이지 2. 후드티입니다. 요거 좀 많이 나중에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함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오건영 팀장 잠시 광고 듣고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